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 저 하나님도 미워하는 저런 것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냐.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저런 것들은 하나님도 뭐요?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저런 것들은 훈계를 해야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천국 못 가.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쁜 놈들에게는 예수님이 훈계를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정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비유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를 말씀한 그러니까 너희들 저 세리들처럼 너희 죄인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천국에 보내주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훈계해라 이거예요, 쟤들. 쟤들 급좀 주라는 거지. 혼좀 내주고. 그래, 지금부터 좀 착하게 살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을 훈계하고 벌 주고, 그래서 착하게 살게 해가지고 나중에 착해지면 천국 보내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자, 그런 게 아니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꼴통양이 도망가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찾아? 가서 찾도록 찾아다녀서 결국은 찾는, 찾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이라도 어떻게? 결국 그 꼴통들이거든. 그 세리들은 꼴통들 아니에요. 그런 놈도
너희들은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 세리들을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세리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나쁜 놈들, 천국 못 갈 놈들. 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 꼴통도 도망가면 찾는다. 그래서 찾으면 잔치한다. 기뻐서. 왜? 왜? 왜 잔치해요? 잃어버린 것을 뭐요? 찾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았노라 하면서 기뻐서 잔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저 꼴통들은 빨리 자르세요. 예수님은 쟤들은 내가 잃어버린 애들이야. 잃어버린 양들이야. 그러다가 내가 찾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만 나타나면 뭐요? 다 모여와서 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이 온 세상은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로 저것들은 천국 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방금 노래했잖아.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야. 노래 부르면서 그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 모든 것은 은혜란 말이 그 말이야. 아시겠죠?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지.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서기관들이 하는 항의, 왜 저 세리같이 아주 나쁜 자식들, 죄인들을 잘해주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자격 없는 놈들을 왜 그렇게 잘해주냐는 거지. 그게 아니고, 걔네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라.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그런 나쁜, 세상 말로 하면 나쁜 새끼들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잃어버렸다고 말할까?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내가 너무 기쁘고 잔치를 한다.
는 말은 그 잃어버린 대상이 잃어버린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그렇게 악한 인간들일지라도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요? 은혜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두 번째 비유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해야죠. 두 번째 비유. 자, 그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그렇죠. 세 번 반복해서 꼭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스토리는 조금 달라도 그 주제는 그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꼭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원해다. 나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조건 없이 뭐요?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한 마리 양의 비유에도 그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도망간 세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꼴통 양을 양이 도망을 가도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비유에 다, 두 번째 비유는 비싼 돈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꼴통 아들을 잃어버렸어.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세 비유에 전부 다 뭐예요?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가 주제예요. 그것은 결국 나는 그런 꼴통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주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에도 또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밖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고 잔치를 해. 이 누가복음 15장은 잔치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잔치를 세 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안 떠나고 하나님과 맨날 같이 있는 그 착한 사람들보다 뭐요? 더 기뻐하고 반갑게 맞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뭐요? 구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비유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자, 어느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다. 돈에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 없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동전이에요. 근데 이제 동전 아니면, 쇠로 만든 돈도 있고, 구리로 만든 돈도 있고, 제일 값나가는 돈은 뭐예요? 은전이에요. 그래서 은은, 그 은전 한 개가 있으면 이게, 미국 돈으로 치면 뭐야? 100불짜리야. 100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 가. 근데 100불이라, 100불짜리로 합시다. 그래야 돼, 실감이 나. 5만 원 뭐, 그렇게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불이죠, 100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여자가, 100불짜리 10장이 있다, 이 말이야. 10드라크마가 있다. 그 드라크마는 그 당시 돈의 단위 중에 제일 높은 단위였어. 100불짜리야. 자, 근데, 사실 그 당시 여자들은 돈을 뭐, 이제 시집 가서, 돈 안 벌고, 그저 남편이 돈 벌어주면 이제 사는 건데, 이 여자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신인 것 같아. 결혼 전에 여잔가. 그래서 뭐, 혼숙감을 준비한다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비자금 열심히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 뭐 5,000원, 2,000원 뭐 이렇게 다 벌어가지고 그거를 100불짜리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모으고 있었어.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돈이야. 그래서 100불짜리를 10장을 모은 거야. 1,000불이 된 거야. 1,000불이면 100만 원. 그 당시 인플레이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100만 원은 큰 돈이었어. 제가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푼돈 해가서, 집을 샀어요. 그 당시 70년 전이야. 그때
방 세 칸 있는 집을 300만 원에 샀어. 아시겠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요즘도 뭐 시골 가면 사람들 다 떠나는 시골 가면 뭐 몇백만 원 주고 집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백만 원만 더 모으면 집 한 채 사는 그런 돈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를 잃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냥 없어졌네 이러고 말지 않겠죠. 이 여자에게는 그 100불짜리 드라크마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새빠지게 일한 일이 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큰일이야. 찾아야 돼. 구원이란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안드라크마가 너무너무 뭐예요? 중요하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없어졌네.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크마는 은전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또, 이 여자는 너무너무 그 100만 원 모은 게 자기도 신기하고 기특해서 가끔씩 뭐예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다 만져보고, 이러다가 한 개를 떨어뜨린 거야. 누가 잘못한 거요? 여자가 잘못한 거야. 떨어져서 이 동전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는 집안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요즘 다 뭐, 전기가 들어오겠지. 그 창문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 어둑어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떡할까요? 여기 보면, 하나를 잃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등불을 켜며. 등불 켜야 돼. 이게 안 보여. 등불을 켜며, 켜고, 집을, 빗자리 가지고 뭐요? 다 쓸고, 어떻게 돼? 가구도 뭐요? 다 썰어서 안 보면 이제 가구 밑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옮기고, 세상에, 그거 찾으려면 새가 빠진다고 부산 말이에요. 새 빠지게. 해야 돼. 부산말 새 빠지게. 혀가 빠지게 이 말입니다. 부산말은 혀를 새라 그래요. 새 빠지겠다.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그렇죠? 역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에서도 찾기는 찾는데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중요?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말이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와 같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다. 그리고 또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다.
또는 그 꼴통 드라크마가 주인을 떠났다. 꼴통 양이 그 목자를 떠났다. 그 목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꼴통 양이 목자를, 생명을 주시는 목자를 떠났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죽은 상태야. 왜? 생명을 등 뒤로 하고 토꼈으니까. 뭐를 선택한 거요? 사망을 선택한 거지. 생명 주시는 목자를, 목자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갔다. 버섯 먹으러. 그건 뭐예요? 생명을 떠나서 나는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난 골통은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죽은 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자,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도다. 그 예수를, 예수께로 온 예수를, 아,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크게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숭배하던 뭐를 버리고? 우상신. 그렇죠. 우상한테 맨날 뭐 갖다 바쳐야 돼. 돼지 대가리. 안 갖다 바치면 어떡해? 벌 받아. 모든 우상신은 그런 조건적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요? 우상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 말을 뉴스타트 식으로 바꾸면 정신님을 잡신놈들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신은 신들이 잡신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조건적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 조건적 신들은 다 조건적이니까, 돼지 대가리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상신들은 뭐까지 요구하게? 네 아들 갖다 바쳐. 그래야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리로 만든 신이야. 우상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제사장 있잖아요. 우상신을 받드는 제사장.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라.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돼. 꼭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면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한국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굿!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면 할수록 굿 값이 비싸요, 비싸요? 예,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짜리 구순해야 됩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잖아. 그래서 모든 그 잡신, 악령, 우상신들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신들. 왜? 그 우상신들이란 것은 신은 사단의 부하들이 한 거예요.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사단을 따른다는 말은 결국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인간을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조건적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 몰락 씨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굿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10억이고 뭐 화폐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야. 그것도 뭐, 아들. 가난 아들을, 한 6개월 전에 난 아들을. 또는 1년 전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몰렉신 이 구리 손은 그 위에 올려요. 올리는데 그 몰렉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요? 그 구리로 만들으니까 속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장작품 때. 그러면 그 구리 손 위에 올라간 그 간, 6개월 된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 그러면,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고 나면 일이 풀려. 풀려. 풀리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요. 즉, 무당에게 가서 10억짜리 굿을 하면 왜 아직도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하면 뭐예요? 10억짜리 굿 하고 나면 문제가 풀려? 그러니 한다고. 왜 풀릴까요? 그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길을 막아가지고. 생기를 막아서 여러분이 기가 막히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단이 여러분의 길을 막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 그 상속 문제 때문에, 막,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돈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뭐 아들이 엄마를 고소를 하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악하단 말이야. 돈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 있다고. 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어떤 인간을 변질시키는 존재가 누구요? 사단이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들에게 고소를 당한 엄마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병 나, 안 나? 그럼, 그게 다 이 사단의 장난이야. 그러니까, 그 고소한 아들을, 엄마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 게 누구요? 사단이요. 제가 중요한 성경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응? 자, 요한복음 13장.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령들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악해져 버려. 갑자기.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악할 수도 있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악령은 뭐라 그래? 그래, 너는 악한 인간이야.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너 같은 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뭐요? 않을 거야. 너는 지옥행이야. 그게 속으면 뭐예요? 나는 어떻게 돼? 절망 상태, 분노.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 악령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령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고소당한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지금 고소한다. 그 무당이 뭐예요? 재산이 총 얼마요? 200억 됩니다. 그러면, 50억짜리 구선해야 돼. 굿해요, 안 해요? 해. 하면 아들이 고소 취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엄마를 고소를 하게 했던 것도 누구요? 악령이죠. 사단이지. 그래서 엄마가 또 사단 시키는 대로 굿을 하니까 사단은 어떻게 엄마를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굿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50억짜리 굿을 하고 나면, 사단이 누구 찾아가? 그 아들 찾아가서, 야, 그렇게 엄마까지 고소할 필요가 있냐? 너 앞으로 엄마를 고소하고 나면, 그, 신문에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사단이 아들을 협박해. 그럼 아들이, 그렇잖아도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고소한 놈이라 그러면 표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크게 봐야 돼. 영적 투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들은 결국 뭐요?
악령들이 시키는 대로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뭐 로봇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굿을 와 굿 효과가 있대. 그러면 사단은 또 이 엄마로부터 돈을 또 뜯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다른 엄마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누가 또 사기를 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언제 재판해야 돼? 이래가지고 또 억울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리를 모르면 이거는 장난이야, 장난. 누가 치는 장난? 악령들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죽을 때까지 놀아나다가 죽게 돼 있어. 정신 안 차리면. 즉,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 걸린 거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암 안 걸렸으면 뉴스타트에 올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을 어디서 가서 배워?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그런데 건강할 때는 무조건적 사랑 얘기해도 잘 안 맥혀요. 왜? 자기는 그동안에 헌금도 많이 하고, 십일조도 착실히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갈 자격이 뭐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 누구가 집어넣은 생각이요? 그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야. 그래서 다 속아서 살고 있어. 네. 저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탁,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온 세상이 다 조건적이죠. 그러면 그건 온 세상이 사단에게 속아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속이고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나는 너하고 이제 앞으로 대화, 뭐요? 안 해. 끝! 네가 말 걸으면 나는 노래 부를 거야. 네가 말 걸으면 나는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거야. 네가 말을 걸으면 나는 하하하하 하고 웃을 거야.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저는 요새 우리 김수현 씨 보면 너무 마음이 깊어. 아, 오늘도 노래를 나와서 다 노래를 다 하네. 절대로 못했어요. 얼굴이 파래지고 막.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줘. 그러니까 이제는 늠름해. 참.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나가서 노래해. 너 같은 게 무슨 노래를 한단 말이야. 못하면 창피, 틀리면 창피 할 줄 알아. 그럼 다 협박한 사단이. 그게 넘어가서, 두렵다고, 노래. 그렇죠? 이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용기를 내야 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도
가룟 유다가 지가 알아서 한 것이 뭐예요? 아니야. 가룟 유다, 사단은 열두 제자 모두에게 예수를 뭐예요? 배반하고자 하는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열한 제자는 아니야,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나는 사랑해. 그래서 거부했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받아들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려는,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마귀가 넣었구나. 나는 이거 거부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쓸고, 등불을 켜고 쓸고, 찾느라고 진땀 흘렸어. 그리고 드디어 뭐요? 찾았어. 우와, 찾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착하니까 구원해주고, 요거는 나쁜 놈들이니까, 세리고, 요거는 죄인들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구원하거나, 지옥으로 보내거나 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성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속에 사단이 계속 얘기를 해요. 요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을 해주면, 내가 들으면 뭐야? 꼭 진짜 같아.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즉 그 생각이란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생각, 즉 누가 넣어준 생각, 사단이 넣어준 것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이 넣더라도 그거는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 바보 천치들 중에는 항상 웃는 천치들이 많아요. 긍정적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봐. 제가 잘 아는 사람의 동생이 그런 동생이죠. 박사야, 야, 예와 다 기뻐. 기쁜 천치는요, 좋아져요. 근데 천치가 됐는데, 부정적인, 이건 점점 나빠져.
그래서 그 동생은 아주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착실히, 이제, 막노동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가장 부정적으로 아주, 아주 어떤 사람이 더 부정적일 수가 있죠? 경향이. 머리 좋은 사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경우를 어떻게 해? 머리가 좋으니까 팩팩 돌아가니까, 아니야. 전혀 지금 날 속이고 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부정적이라야 똑똑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안 속아 넘어가. 그게 그럴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그 이유는 뭔데? 그 이유는 너 이렇게 탁탁 해야. 말 들어보면 맞아, 안 맞아?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내가 속아버리는 거야. 그럴 경우는 부정적인 악령의 말만 듣고 악령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거부를 해야 돼.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긍정은 똑똑한 부정보다 낫다. 부정적인 쪽에는 바보가 돼야 돼. 똑똑하면 안 돼. 아시겠죠?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똑똑하면 안 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향하여 나는 바보가 돼. 그래서, 먼저, 멍청한 사람들이, 뭐, 잘 되겠죠, 뭐. 그럼 잘 돼. 그 바보에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넣어준 존재는 누구요? 성령이야.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 긍정적인 사람은 치매 걸려도 어떻게 해? 긍정적으로 치매 걸릴 수 있어. 그러면 참 괜찮아요. 부정적으로 치매 걸리면 맨날, 네가 내 돈 훔쳐갔지, 이래 쌓고, 이래 싸면 막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벗고와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뭐요? 찾아놔라 하리라. 근데, 이 드라크마, 왜 해필이면 이 드라크마를 이 비유에 사용했느냐고 하면, 첫째, 우리 죄인은 드라크마는 그 100불짜리니까 중요한 거야. 우리 모두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100불짜리나 이 꼴통, 떠나버린 꼴통 100불짜리나 중요하기는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고. 뭐, 바리새인들은 착실하고 착하니까 하나님께 더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드라크마를 이 비유에서 하면,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드라크마는 또, 드라크마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또르르 굴러서 어느 구석에 가서 탁, 이제, 넘어졌는데, 자기의 위치를 드라크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은 그 어리석은 양처럼 이 드라크마처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런 우리를 찾아 오셔서 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속속들이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다 나타나야 나타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주인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주인한테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도 못해. 우리 죄인들은 다 드라크마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같은 드라크마를 구원하시러 왔다. 그럼 내가 뭐 죽으면 뭐 흑돼버리면 끝나잖아요. 뭐 무슨 구원이란 게 있는가요? 그게 이제 드라크마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아무도 몰라 이 죄인들은. 왜 몰라요? 사단에게 속아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무 죄도 없이. 그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죠. 뭐, 그, 전 옛날에 연세대학교, 그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댕길 당시, 누가 뭐 주고 달락했나? 웃기고 있잖아. 지가 지 마음대로 주고 나는, 내가 주고 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게 드라크마 같은 소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드라크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드라크마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이 여자는 찾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야.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드라크마 같은 놈도 사랑해. 도망가 버린 꼴통 양도 사랑해. 나머지 착한 양이나 꼴통 양이나 그 가치는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 사랑 속에서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그렇지, 맞아. 이렇게 참 은은하게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흐르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알파파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생기는 유전자를 다 복구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암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게 이런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신다는 말이다. 이 말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어떤 악한 생각을 과거에 했던 간에 주님께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또는 그랬던 악한 행동들이 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나왔으며 그 본성은 사단이 만들어 변질시킨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려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기 위하여 생긴 병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가슴 속에 가득히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